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나이를 먹어도 메타인지가 안 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주제죠. 싫어하는 주제인데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메타인지를 못하거든요. 물론 남자도 메타인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은 전반적으로 못해요. 이 한국 사회에서 메타인지 못하면 나이 먹어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메타인지 중요해요. 메타인지가 뭐냐? 자기 객관화예요. 자기 자신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자분들이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여자분들 좀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신들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했으면 뭐 연예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걸그룹의 멤버로 활동한다거나 정말 특출난 분야에서 활동을 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 그왜 그러겠어요? 자신이 특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특별한 어떤 존재로 봐주지 않으니까. 남들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보지 않는데, 정작 자신도 특별한 존재로 알고 있어. 그 자체가 메타인지를 못하는 거죠. 좀 나쁘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남자, 여자는요, 그냥 족밥이에요. 족밥이라는 기분 나쁘죠? 족밥 맞습니다. 족밥이에요. 그럼 족밥이 어떡하냐? 족밥답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서민이에요. 여자도 절대 다수는 서민입니다. 서민이면 서민답게 살면 돼요.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근데 지금 서민들이 서민답게 못 살아요. 서민들이 오히려 약간 잘 사는 척, 잘 지내는 척, 뭔가 특별한 삶을 사는 척 하면서 서민답지 않게 행동합니다. 돈도 많이 쓰고. 그래서 나이 먹어서 힘들게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앞으로 여자분들도 결혼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근데 결혼 못해서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1인 가구 많이 늘 텐데. 그러면 여자도 메타인지를 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 이제 결혼 적령기 지나신 분들도 메타인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죠? 아무튼, 여자분들이 왜 메타인지를 못할까? 나이가 찼습니다. 물론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여자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메타인지 한다 해도, 늦었어요. 오히려 여자분들이 제 생각엔 남자보다 메타인지를 더 빨리 해야 돼.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자라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음이에요, 젊음. 나이입니다, 나이. 그래서 젊을 때 메타인지를 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메타인지를 해야 하는데, 어릴 때 메타인지를 가장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늦은 나이 메타인지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건 끝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나이가 차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제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득도 많이 벌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여자분들 중에 지금 현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를 좀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거든요.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여자분들 중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서 괜찮게 살 분들 많지 않습니다. 괜찮게 못 살아요. 여러분 가까운 주변에 결혼 못한 분들, 나이가 차신 분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그 중에 능력 있고 제대로 갖추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잘 찾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왜 나이가 먹어도 메타인지를 못할까? 나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당연히 여자분들이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거 들으세요. 왜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일까?
아픈 얘기니까 앞으로 들어야 돼. 메타인지 하려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 여자 특유의 감성적인 마인드. 이 마인드 때문에 메타인지를 못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이 감성주의가 거의 극에 달해 있어요. 뭐든지 감성적으로 판단해. 여자분들이 많이 보는 어떤 인스타나 미디어는 정말 지극히 감성적이에요. 현실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자분들이 보는 여자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서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자주 보는 게 뭡니까? SNS하고 미디어죠. 지금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이 SNS하고 미디어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제대로 되는 게 있나요? 뭔가 지금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미디어는 완전히 마탱이 갔어요. 현실에 익숙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없는 얘기를 뭔가 지어내서 만들어줍니다. 여자분도 입맛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피한적이에요. SNS 같은 경우에도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기보단 현실을 굉장히 오버해서 올려치기해서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거기에 빠져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현실을 냉정하게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자들 무리해서 멘토가 없습니다. 뭔가 바른 생각을 얘기한다거나 현실을 제대로 얘기해주는 여자가 없어요. 좀 냉정하게 여자들한테 야 정신 차려. 니들 누가 봐준다 그래. 니들 돈 많이 버나? 너 능력이 좋아? 결혼 못하면 어떡할 거야? 여기 있는 애 중에 결혼할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남자들 또 여자의 어떤 그런 능력치나 대들이 많이 따질 텐데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여기 결혼할 만해도 별로 없거든? 혹은 혼자 살아야 되는데 니들 뭐 할 거냐? 너희들 집 잘 살아? 물려받을 거 많아? 근데 지금 이렇게 해외여행 가서 되겠어? 너 나중에 마통 뚫어서 어떻게 갚으려고? 그 남자가 갚아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여자분들 중에. 여자분들은 오히려 현실에 왜곡을 시켜요. 나이가 이미 찼는데 괜찮아. 아 괜찮다니까. 더 놀아도 괜찮아. 아직 청춘이야. 이미 홍기가 지났음에도. 마흔 넘으면 이제 와인이야 와인. 더 숙성된다니까. 여자는 나이를 먹어서 숙성이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오히려 저 무리해서 얘기를 하죠. 웃긴 게 뭐냐 하면 그게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매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매기는 말들이 더 많아. 어떤 거냐면 그런 거에 뭐냐면 자기는 홍기가 지났으니까 자기 결혼을 못하니까 너도 결혼을 못해라. 나도 안 되니까 너도 하지 마라. 내가 망했으니까 너도 망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얘기하죠. 아 괜찮다니까 결혼하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많아. 결혼 안 하고도 행복하다니까. 여자들 싱글 라이프 즐겁다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냥 듣기에 좋은 얘기. 내가 좀 어이가 없는 거 하나 얘기해줄까? 어이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뭔가 사진 찍은 거 있잖아. 사진 찍은 거 보면 다 예쁘다 그래요. 근데 남자 봤을 때 예쁜 사진 별로 없거든. 예쁘지 않은데 자기들끼리는 막 예쁘다고 막 품평을 합니다. 얘가 뭐가 예쁘다 그래? 그런 거 있거든 여러분. 뭐 여자들 SNS 보면 요즘에 워낙 보정을 많이 해서 예쁘긴 한데 그래도 원판 본 사람들 알잖아요. 얘가 예쁜지 안 예쁜지 알잖아요. 남자는 냉정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남자는 이런 거 얄짤 없습니다. 못생겼어 못생겼다 하고 별로면 별로라고 얘기해요. 아예 관심을 안 줘요. 정말 예쁜 사람한테만 이제 그 반응을 주는데 여자분들은 예쁘지도 않은데 예쁘다 그래요. 날씬하지도 않은데 날씬하다 그래요. 그거 진짜 어이가 없거든요. 근데 왜 남친이 없을까? 근데 왜 짝이 없을까요? 근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쁘고 정말 매력적이면 남자 입장에서 절대 저 여자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분들은 항상 짝이 없고 자기네들끼리 이쁘다고 할까?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부터 뼈를 때려가지고. 아니라고 말 못할 겁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자들은, 태어나면서, 여태까지, 현실을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할 줄 몰라.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게 이겁니다. 남자는 이제 군대를 가거든요. 남자는 이게 한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언제냐면 군대를 갔다 와요. 뭐 군대를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설령 남자 군대를 안 간다 해도 대한민국 이제 교육에서 보면 남자는 철저하게 좀 책임을 굉장히 많이 강요를 합니다.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책임이라는 얘기를 정말 무수하게 많이 들었어요. 군대에서도 책임 듣고, 선생님한테도 책임 듣고, 아버지한테 책임 듣고, 어른들한테 책임 듣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항상 들은 말이 뭐냐 하면, 사내 자식이 밥벌이도 못하면 그건 남자 새끼가 아니야. 야, 니 이렇게 희매갈이 없어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겠냐? 니 그래가지고 어느 여자가 좋다고 하냐? 너 믿고 따르는 가족들은 무슨 죄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스라이팅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근데 여자분들은 살면서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뭐 부모님한테 얘 여자기 때문에 남자한테 무조건 보호받으려 하지 말고 약간이 해야 되고 돈도 모아놔야 된다. 착실하게 살아야 너 같은 애도 데리고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여자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뒷방 누리그리처럼 산다니까. 아무도 거울도 봐주지 않아. 너 지금 예쁘다고 자빡할 때가 아니야. 너 그 시기 절대 오래 안 간다. 여자 나이 이제 서른 넘어가면 이제 관리가 안 되거든. 20대 때 그렇게 나한테 추파를 줬던 사람도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을 안 줘. 나이를 좀 더 먹자. 그럼 아무도 관심을 안 준다니까. 나 여자는 안 봐준다니까. 그때 가서 후회받자 늦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젊을 때 열심히 살아가지고 괜찮은 짝 있으면 시집가. 만약에 내가 시집 못 갈 것 같으면 돈이라도 많이 모아놓던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자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 애입니다. 애예요. 아니, 성인이면 성인답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 성인답게 행동한다는 것에 포함된 말이 뭐냐면 책임이에요, 책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데, 죄송하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여자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 못할 것 같으면 솔직한 말로 성인이 아니죠. 여러분,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책임과 의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거죠. 촉법소년 들어봤죠? 촉법소년이 왜 그 처벌 안 받는지 아세요? 형법상에 보면 책임 조각사유라고 했어요. 책임. 책임이 조각된다고.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촉법소년은 이제 책임 조각사유로 이제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이가 먹었는데 제대로 뭔가 해놓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좀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자도 이제 책임지고 아까님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 괜찮아, 괜찮아. 여자니까 괜찮아. 넌 여자니까 약자니까 보호받아야 돼. 너는 그냥 돈 많은 남자 시집만 가면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관대하고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줬던 게 대려 독이 됐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의존적인 여자들만 많고 갑질한 여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연애나 결혼해서 아직까지 나이가 먹었음에도 갑질한다거나
사실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결혼시장에서 나이가 이미 찰 대로 찼는데 거의 아줌마나 다름없거든요. 아줌마가 맞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대접받으려고 자꾸 남자한테 차 있냐 집 있냐 이런 걸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가진 게 없으면서. 남자분들 결혼시장에서 그런 분들 좀 봤을 겁니다. 분명히 나이가 이제 갈 때까지 가가지고 이제 애도 못 나올 텐데 나와가지고 자기는 가정에 충실하고 주부 생활하고 싶대요. 누구 맘대로. 누가 해주겠대? 아직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40에 가까우는데 자기 공직 대접하려 하는 사람도 아직도 많이 있다니까. 남자 입장에서 어리가 없어요. 아,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좀 철들 때도 돼야 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남자한테 안 먹힌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본인만 모르나 봐. 그래서 나이가 먹고 철드는 분도 있지만 철 안 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철을 든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나이 먹고 철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뭔가 나이 먹고 해놓은 게 없는데 메타인지 하잖아요. 그럼 맹정신을 극복하기 힘들어요. 왜냐,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고 돈은 돈대로 얻고 직업은 뭔가 앞으로 이제 얼마 정도 일할지 불투명하고 이제 결혼 안 된다는 거 알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 받아들이는 순간 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전면을 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멘탈적으로 좀 앉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메타인지 해야 됩니다. 메타인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도 메타인지 하시기 바랄게요. 이제 여자도 있잖아요. 혼자 사는 분도 많잖아요. 결혼 못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도 아까림 해야 돼. 누가 나한테 밥 지어준다거나 생활비 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보다 대한민국 환경 냉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자가 앞으로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여자로서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결혼을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 인구나 가정에 귀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여자기 때문에 결혼 안 하더라도 대우받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세상은 정말 정말 냉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각오를 좀 단디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